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다민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민족부 강단의 메시지 제목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말이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성경으로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 다민족부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발판에 대해서 강단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신앙 발판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이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시한부 인생,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대한 대답을 하던데 뭐 어떤 사람은 내가 평소에 늘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을 다 해보고 죽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있는 돈을 빨리 다 빼서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다 먹고 죽겠다.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혼자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겠다.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 뭐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꿈에서 한번 죽었던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체로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체로 누워 있는 제 몸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 고기 덩어리로 육신만을 채우면서 살다가 결국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끝났구나.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절대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아십니다. 언제 죽는지 또이 세상이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뜰때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침에 자다가 눈을 뜰수 없거든요.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나의 오늘을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일 죽는다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사는 거를 이렇게 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경쟁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죽을 때그 명예 또그돈다못 들고 가거든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세계 최고 부자도 하루에 세번밥 먹습니다. 거지도 세번밥 먹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면 개, 돼지하고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 오늘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 못하는 죄, 또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재앙,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지금 없다고 해도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 내 자신을만을 위해서 산다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내 안에 참 행복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 오늘을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시간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으면 지금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길 바래요. 복음만 생각하고 누리는데도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후회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의 과거 너무 후회된다. 하나님은 과거를 후회하라고,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내라고 우리에게 과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전부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했던 겁니다. 이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틀렸어요. 어떻게 과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잡혀서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한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끝납니다. 그 붙잡는 순간, 그 바로 순간에 바로 끝나버려요. 과거는 전부 발판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그러면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 세월을 아끼는 방법, 뭐죠?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24시를, 하루에 24시를 똑같이 주셨어요. 대통령한테도 24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거든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내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얻은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왜죠? 지금 세상은 전부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앞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금방 읽었듯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너무 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전부 발판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24시간, 이 오늘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 방법이 뭐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래요. 그러면 결론으로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따가 가잖아요. 인생은 결국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긴 믿음은 영원해요. 스데반이 한번 설교하고 돌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남긴 복음은 영원히 남아서 전도자 바울을 일으켰고 로마를 복음화했고 또 중세 교회를 중에서 종교를 개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스데반이 남긴 이 복음이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복음은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끝나지는 않지만 전도운동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방법이 뭐죠? 우리의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방법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후대들이 남아서 이 복음을 지키고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거예요. 또 이들의 후대들이 또 남아서 복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인생, 24시를 하는 나한테 주셨는데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번 죽는 인생,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고 우리의 오늘을 영적 서밋 속에서 살며 우리 후대의 미래의 후대를 남기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다민족부 가족들과 또 두고 온 나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